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되게 꼰낸 건데. 아, 그렇긴 해. 아, 근데 저희가... 사실 뭐 경례 뭐 중에 나는 군대에서 오로지 신경 써야 될 건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. 아, 내가 그런 건 얘기했었지. 반말을 해라. 부사관들한테 아... 지휘하듯이 해라라고 했는데 우리 부대가 장교들이 파워가 되게 세잖아. 네. 다른 부대가 넘기다는 걸 미처럼 하는 거. 맞아요. 전혀 없었어. 네, 없었어. 주임원사, 상사급들은 당연히 소위 중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니까.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대우를 해준다라는 것도 물론 많이 알고 다 맞는데 반말 존댓말 가지고 나누기가 참 애매한 거지. 존댓말 하는 게 대우이신 거고 반말하는 게 훨씬 더 요런 개념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사건이 있었다 얘가. 난 많이 있었지 부산대. 어 그래 그럼 부산관이랑 한참 더워지기 시작할 때가 4월 5월이잖아. 거의 전병력이 다 투입을 해서 했는데 날이 정말 더웠어.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야 10분간 애들 쉬시켜 딸은 전체 10분간 휴식. 애들 다 앉을 거 아니야. 제가 갑자기 일중대 행보관이 와가지고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일들 안 해. 아 행보관이 뒤늦게 왔기 때문에 아 행보관 제가 10분간 휴식 시켰습니다. 모르니까 상황을 얘기를 해줬지. 수대장님 책임지실 거예요. 에?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데 빨리 일들 안 해 빨리 일어나 막 얘기를 한 거지. 내 말은 걔 씹힌 거잖아. 1분 2분도 안 됐는데 애들이 이렇게 시키니까 이런 건 아니지 않냐. 내가 어쨌거나 10분간 휴식을 시켰고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행보관이 나한테 먼저 내 지금 얘기했으면 얘기를 해서 계속 막 얘기를 하니까 열이 받는 거야. 욕을 했지. 아 씨발 이랬지. 그 행보관 우리 행보관도 한성관하지 뭐라 그랬냐고 막 하니까 선임 소대장들이 다 뛰쳐나와서 다 말렸지. 나는 또 역적된 거야. 대대장이 쫄아이라고. 근데 또 뒤편으로는 다 잘했다 그래. 그렇지 그렇지. 중대장이 날 불러서 그런 일이 있으면 욕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옆에 XX 중에 있었거든. 이 씨발 새끼 욕했다고. 그래? 이 새끼 존나 멋있네 이렇게 된 거야. 그래서 그때부터 대대장이 나보고 한성깔 한다고. 어 맞다 맞다. 어. 중대 회식이었어. 한사가 중대장이 술을 이렇게 주는데 대충 이렇게 뭐 받고 뭐 이렇게 뭐 버리고 씨발 새끼야 막 이렇게 욕도 막 하고 그 밑에 상황에 분위기를 흐리는 상황이었어. 그래서 잠깐 나갔을 때 얘기를 했지. 아주 중대장님도 있고 한데 너무 이렇게 언행이나 이런 게 좀 거칠지 않냐 했더니 뭐 이렇게 담배 쫙 피면서 아 뭐 공적인 일도 아니고 아니면 사적인 일에서 뭐 어떻습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충분히 손 빼고 얘기해. 딱 이리로 왔고 아 씨발 꼬? 야라고 했습니까? 근데 어느 야라고 하면 안 되니? 그럼 내가 얘기했던 거지. 그 다음에 이제 사가 주임원사한테 얘기를 하고 주임원사가 대대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내가 죽일 놈 됐고 이제 우리 중대장님이 날 불러서 너의 어필을 해라 해서 이제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다 쓴 거야. 대대장님이 그걸 보시고 내 편을 들어준 거지. 네, 그렇지. 어. 네, 그때 들어.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냐. 그래서 주임원사 역적되고 어쨌건 사랑 나랑의 관계가 틀어졌잖아. 중이 원래 본부 중대장을 가기로 했는데 나를 바꾼 거지. 소위 때 딱 들어왔을 때 나 개병신이었어. 선임 소대장들이 나 내 취급을 아 진짜 이 새끼 개념 없다고 나한테. 근데 딱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야 너 그런 애였어? 야 잘했어 이 새끼 깡딱 웃네 이렇게 바뀐 거야. 근데 그런 분위기였고 사실상 나는 또 의외였던 게 우리는 일단 그냥 장교 양성 교육을 다 받고 오잖아. 병사들은 기본 딱 병기복 교육만 받고 들어오는 거더라고. 근데 간부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좀 기초 지식이라든가 체력에 더 많이 갖춰져 가지고 들어오더라고. 행군을 처음 하는데 부대 왔을 때 너무 쉬운 거야. 어 이게 뭐지? 처음 갔을 때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. 그치 맞아. 진짜 너무 쉬웠어. 산악교 때 했던 그거 생각해서 60km 산악행군만 생각하면 그러니까. 나 진짜 가다가 울 뻔했죠. 진짜 걸으면서 딱 기억이 잠깐 없는 거라 나 그 중간 졸았던 거라 걸으면서 60km 행군 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. 이게 학사랑 학군의 차이인 거 같은데 저희는 방학 때마다 훈련을 들어가잖아요. 들어가면 무조건 행군을 해요. 네 번을 해요. 처음에 20km 그 다음 30km 40km인가 어쨌든 잘 기억 안 나. 그렇게 하고 네 번째가 60km. 아 진짜 힘들었네. 60km 할 때는 19시간을 했어. 되게 힘들었던 게 학교로 딱 들어오는데 이제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정문에서 왼쪽으로 돌아서 우리 막사로 가면은 바로인데 이걸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 삼산학교 있으니까 거기 학교에 군악대가 나와가지고 막 해줘요. 그럼 이제 끝났다 하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또 온단 말이지. 미치는 거라 사람이 진짜. 나도 거기서 눈물 터졌던 거 같아. 너무 열받는 거야. 16주 동안 PX 볼까요? 아니야 두 번인가 두 번인가 두 번인가 진짜 거의 쓰러오듯이 쓰러오고 그뭐 물어보자 어딘가에 다 숨겨져 있어. 곳곳에 숨겨져 있는 거야.
또 다른 게 저희는 이제 방학 때만 가잖아요. 근데 저희는 PXR 이용을 못하거든요. 담배를 숨겨온 애들이 있어요. 저는 가져온 애걸 피웠거든요. 피는 순간 아웃인데? 안 피우면 되는 거예요? 졸려서 어떻게 피냐? 제가 가져온 건 아니에요. 보니까 양아치야. 애가 아들이 나왔다. 네. 그러면은 간부 생활과 이제 병사 뭘 권장할래? 그러니까 애들 갈 때 빨리 같이 갔다 와서 흐르듯이 생활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. 장교 생활을 한다면 뭐 돈 벌고, 장교는 끝나고 나와서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나이도 그렇고. 지금 너희도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군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혜택? 어, 혜택을 받던 게. 그러니까 솔직히 병사와 장교의 어떤 배우는 그런 어떤 교육의 질이 다르잖아. 그러니까. 인생을 좀 길게 보면 병사 2년과 장교 3년에 만약 이렇게 그냥 크게 큰 틀을 보면은 이게 만약에 20대 3년인데 결국 인생의 중요한 지위가 되는 거는 30대 40대가 될 건데, 이게 나는 좀 혜택을 보는데, 어쨌거나 우리 사장님이 장교 출신이야. 또 장교를 좋게 봐. 일단 윗사람들 뭐 5,60대 사람들은 장교들을 높게 사. 그리고 예의나 뭐 보고 체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잖아. 그러니까 그런 나는 혜택은 좀 보고 있어. 본인 선택을 하겠지만 난 좀 권할 수 있을 것 같아. 사실상 분명히 배워오는 건 분명히 많이 있거든. 대신에 좀 더 병사 생활보다는 시간이랑 좀 더 감수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야지 좀 더. 그래봐 1년이거든 사실. 그렇죠. 근데 저는 학군단 생활이 힘들었어서. 너랑 나랑 3년이지만 학군은 2년 동안 계속 그 수업 중에도 ROTC 수업, 그러니까 학군단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방학 때는 훈련을 가는 거고요. 그죠? 학군단 옷을 입고 어쨌든 거기서 수업을 받고 뭐 3, 4, 6, 3은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군사학 수업을 받는 거네. 그죠? 그거는 일반 전공 과목 플러스 더 받는 거 아니면은 그 저기 그게 있을까요? 학점이 교양으로 들어가요. 학교별로 그게 급이 있나? 학군단의 급이라고 하긴 좀 많은데 공부 잘하는 애들, 그래서 좀 푸디한 애들, 터치 없는 애들, 이게 밑에 지방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저기 빡센데. 아, 최고 심한 데가 조선대. 걔네는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패딩 있죠? 패딩 배바지 있어야 돼요. 뭐가 있어요? 패딩을 배바지로? 배바지로 한다고. 왜? 학군단 삼수일제 그거 옷 넣어서 입어야 되잖아요. 원래 그런 거 다 있어요. 술집 통제 다 있어요. 근처에서 술 먹지 마라. 버스에서 있을 때, 제복 입고 있을 때는 등기대지 마라. 조금이라도 실루엣을 보이면 그 사람이 보든 말든 경례하고 막 이런 부조리들이 좀 있어요. 학군 단장이 있잖아. 그 사람은 실제 군인이잖아. 단장도 알고 있나?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죠 뭐. 학군 단장은 대체로 좀 빡치실 테니 야전에서 본 그냥 일반 지휘관들에 비하면 빡센 사람들이야. 아니요, 더 프리해. 실제 군인들에서 거기 지금 훈역관이라고 밑에 또 있어요. 그 보직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. 근데 원래 학군단이라는 게 약간 꿀보직이라는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빡세게 잡진 않는데 학군단도 성적이 매겨지거든요. 점수를 매기는데 나중에 총점수를 모아서 어느 학교가 높다 약간 이런 게 나눠져요. 그런 거에 민감한 이제 단장님들은 좀 더 빡시게 굴리죠. 저희는 그래갖고 2주 동안 훈련 갔는데 그 전에 집체 교육을 4주 동안 했어요. 실제 군생활이 편했어? 학군단 실제 군생활이 훨씬 편했어요. 아 그럼 얘네? 저는 만약에 다시 한다면 고민을 하는 게 학군단 생활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걸. 아. 아니 그러면 학군단은 3, 4학년인데 3학년 때 힘들면 4학년 때는 편하지 않나? 그렇지. 4학년 때 편하긴 한데 어쨌든 매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희 때는 두 번이었거든요. 매일 아침에 3km 떠야 되고 측정 받아야 되고 방학 때 가야 되고 어쨌든 방학 때 가는 건 4학년 때는 똑같이 가거든요. 약간 거기도 병사들이 좀 있지 않나? 있어요. 병사들은 걔네들은 뭐 일반 군인이 아니야? 상군? 일반 병사들. 걔네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? 먹고 자는 거야? 걔네는 아니에요. 상근일 거예요. 아 상근이 네, 상근일 거예요. 아 근데 거기 근무를 발휘하도 되게 좋겠다. 일단 뿌리라고 많이 위수적이 없을까요? 그런 게 아니니까 주말 다 쉴 거고 그죠 뭐 당직 없고 근무라는 게 없을까요? 그죠. 그러니까 학군단 저녁 때면 비는 거가 학교니까 대학교 아니니까 대학교 때 훈련 간다는 자체가 일단 스트레스고 그러면 학사 장교가 더 좋지 괜찮을 수도 있겠다. 저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학사 훨씬 나. 대신에 그만큼 길잖아. 이거 있으면서 학군대 내 후배로 들어왔던 애들이 먼저 저녁 저녁할 때 스트레스 받으셨잖아요 솔직히. 오, 레알. 나 미치겠던데 그때. 오. 진짜 미치겠던데. 내보다 늦게 한 놈이 내보다 빨리 간다라는 거를 그 볼 때 느낌이 야... 쉽지 않았지. 정말 싱숭생숭했지. 물론 우리도 말년이지만